중국인들이 한번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페이지를 넘겨서 보셔도 한자들도 되게 많고요. 기본으로 깔린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아, 오늘은 지금 이 박스에서 보이는 이두 개, A9과 A5를 비교하는 영상입니다. 사실 뭐 거창하게 비교할 순 없고요. 제가 뭐 이런 전자기기, 이런 전자책 단말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가 사용하면서 느끼는 그런 느낀 점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일단 여기 보이는 이건 두개 박스고요. 여기 A5 박스가 A9보다 좀더 크네요. 검은색이고, 그리고 A9은 마치 재생지 같은 느낌, 좀더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느낌을 좀 내기도 했고, 그리고 글자가 이렇게 삐딱하게 들어가 있어서 A9 제대로 안 보이는 이런 형태로다가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박스 크기는 A5가 좀더 이만큼이나 더 크네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박스야 사실 뭐 내용물, 구성물 같은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제품 자체를 놓고 보자면 박스하고는 반대로 A5가 당연히 A9보다 더 작습니다. 크기가 약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둘다 이렇게 별도로 각자 이런 실리콘 케이스라고 그러죠. 이런 케이스를 제공을 하는데, 케이스의 만듦새도 A5보다 A9이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안쪽에 약간 보들보들한 무언가 덧대어져 있어서 흠집 방지에 좀더 좋은 것 같고, 색깔은 개인적으로 좀안 좋아합니다만,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이 스트랩을 달아놨는데, 얘도 스트랩을 다는 구멍은 있습니다. 이건 얘가 다 동일하고요. 박스를 놓고, 이 케이스만 놓고 보니까 A5 케이스가 A9 케이스에 이렇게 쏙 들어가네요. 이 정도로 박스 크기, 제품 크기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두개 크기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두 개를 화면끼리 이렇게 맞대서 붙여놓고 보자면 높이는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옆으로도 이만큼 차이가 좀 나고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당연히 화면 크기입니다만, 그거 말고도 얘는 옆면이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9이 이 만듦새보다 놓고 보자면 아무래도 A5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카메라도 얘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얘는 뭔가 주변에 뭐가 잔뜩 써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얘는 A5는 뒤쪽에 여기 보이는 마치 무슨 스티커 찍은 것처럼 허옇게 약간 밝은 색으로다가 들어가 있는 거 말고는 없는데, 얘는 이쪽에 무언가가 이렇게 써 있죠. 그렇고 전원 버튼도,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가 볼륨 버튼이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볼륨 버튼 쪽은 붉은색으로 라인이 그어져 있고요. 그 안쪽에 약간 홈이 파인 안으로 밀려 들어간 것 같은 파워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지문인식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버튼이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지 않고 약간 안으로 파여 들어간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이북 버튼이라고 불리는 게 있고, 그 위쪽에 심카드를 꼽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전원 버튼이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볼륨 버튼이 있고, 반대쪽에 이렇게 이북 버튼이 있고, 그 위에 심카드 꼽을 수 있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얘는 마이크로핀, 그리고 충전기 마이크로핀인데다가 이렇게 이어폰 구멍이 있죠. 이어폰 단자 꼽는 구멍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는 이렇게 USB-C 타입이고요. 충전 버튼은, 그리고 그 옆에 스피커 구멍이 보이고, 얘는 이어폰 구멍은 위에 있어요. 이렇게 위에 있고요. 그거 말고는 뭐 외관상으로다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리콘 케이스를 별도로 제공을 하고,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원래 전자책 액정이 흔히 뭐 설탕 액정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다가 이 충격이 약하다고 해서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사실 이 겉에 액정을 보호할 수 있는 덮개가 있는 케이스를 구하려고 했는데, 구해지기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딱 맞는 사이즈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파우치처럼 넣어갖고 다닐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다이어리용 케이스가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죽공방에다가 한번 문의를 했더니, 국내에서 노멀하게 많이 팔리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 만드는 건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요거는 이제 슬립 화면이에요. 대기 화면인데, 대기 화면 현재 보이는 요거는 하이센스 시리즈는 요 화면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그림들을 좀 넣어서 보다가 이게 시계로 되어 있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책상 위에 세워놓으면 마치 무슨 탁상시계 같은 느낌 들고 해서 그렇게 탁상시계를 겸해서 쓰기 위해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거 말고 갖고 있는 이 전자책 단말기가 자주 사용은 안 합니다만 두 개가 더 있어요. 갖고 있는 게뭐 뭐냐면 이게 오닉스 북스 노바 2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오닉스 북스 노바 2라고 하는 모델을 한개 갖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썼던 거. 이게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라고 하는 상당히 오래된 모델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두 개를 더 갖고 있는데 이거 말고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 전에 이제 리디북스 페이퍼라는 것도 갖고 있었고 그 이전에 뭐 다른 것들도 잠깐 갖고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다 내보내고 지금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갤럭시 탭을 갖고 있는데 걔네들까지 비교하기 좀 그럴 것 같고요. 나중에 이 영상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현재 갖고 있는 이 일반적인 전자책 단말기라고 말하는 얘네들과 비교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걸 두 개를 좀 놓고 보자면 동일한 조건에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거 둘다 화면을 이렇게 밀어 올리거나 아니면 이 옆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얘도 사용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됐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화면이 크니까 아이콘의 크기가 약간 커진 것 같죠. 두 개를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콘의 크기가 약간 커진 것 같고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만 동일한 조건의 이 화면을 놓고 있네요. 양쪽에 시계가 있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 정도로다가 갖고 있고요. 사실 이 기계는 A5는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냥 오늘 이 비교 영상 찍기 위해서 지금 오랜만에 전원을 킨 거고요. 사실 이 A9이 오기 전까지는 얘를 썼었죠. 당연히 그 당시에 제가 얘를 어떻게 구했냐면 이거는 그 네이버에 전자책 카페 중고로 올라온 거 일단 구입을 해서 며칠 써봤어요. 그랬더니 좋긴 좋은데 여러모로 좀 아쉽더라고요. 화면 크기도 좀 아쉽고 뭐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다가 요 모델을 그냥 해외 구매 대행으로 다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지금 요걸 사용한 지가 한 3개월쯤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꽤 높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요거 그 개봉기 영상에 누가 며칠 전에 댓글을 다셨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3개월 정도 사용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라고 하는 글을 남기셔서 거기에다 제가 짤막하게 글을 남기긴 했었는데 일단 책 읽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이 일반적인 전자책 단말기 얘네들보다는 들고 다니기도 부담이 없어서 그런 것도 좀 있겠죠. 그리고 일단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번호까지 나와 있는 정상적인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전화 용도도 쓸수 있죠. 사실은 아직은 전화 용도로도 안 쓰고 이제 일종의 서브폰처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요건데 갤럭시 Z 플립 3 이거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번호가 너무 많이 노출이 돼서 그러는 바람에 광고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일종의 시크릿폰 같은 개념으로다 좀 틈날 때마다 주위에 제가 이번은 알려줘도 되겠다 싶은 사람 몇 명한테 알려줬는데 아직까지는 뭐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테스트 삼아서 전화를 몇번 해봤는데 음량도 괜찮고 음질도 나쁘지 않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만 아무래도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다르겠죠. 스마트폰 화면하고 비교해 보면 좀더 넘어가는 게 얘가 좀더 빠릿빠릿하죠. 일반 스마트폰이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한 박자 느리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은 좀 있죠. 그건 뭐 전자책 단말기 쓰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뭐 일일이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얘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카카오톡도 깔려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톡도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깔려 있고. 사실 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자책 단말기인데 전화기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스마트폰과 유사한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예, 그런 차이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카메라 기능도 써보면 여기서 보기엔 되게 좀 느낌이 아무래도 좀 흑백으로다가 보이니까, 지금 화면이 흑백으로 보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이게 예전에 테스트 삼아서 찍어본 사진인데 마치 예, 좀 뭔가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다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로 넘겨보면 당연히 컬러다가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주로 이 밀리의 서재를 위주로 보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리디북스로 제가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리디북스를 둘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이 도서출판 수의당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설립을 했고, 거기서 책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는 책 중에서, 여기 지금 둘다 똑같이 올라와 있는 책이, 무명강사 생존기, 여기 지금, 여기서, 이 서재에서, 내 서재에서 표지가 보이는데, 여기서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표지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쓴책 말고 개념의 인문학이라고 출판사에서 나온 다른 책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념의 인문학 1권을 둘다 실행을 해서 표지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얘도 이게 좀둘다 표지거든요. 두께가 뭐큰 차이는 없죠. 예, 어차피 같은 이미지로 다 표지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두 개는 화면 크기에 따른 차이 말고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이렇게. 이쪽이 좀 빠르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화면 길이 크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얘가 한 줄이 더 나오네요. 그죠? 예, 한 줄이 더 나오네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오히려 A9보다 A8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 페이지 넘김이 로딩하는 게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는 사실 두 개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요 정도만 비교하면 될것 같죠. 사실 A5하고 A9하고는 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비교할 만한 것들이 많은 것 같진 않고요. 둘다 빠져나가서, 보시면, 화면상에서 보시기에 이게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콘이 이쪽이 A9 쪽이 조금 더 크고요. 예, 글자도 물론 글자체가 좀 다르긴 한것 같습니다만 좀더커 보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얘가 이거는 이제 그 A5든 A9든 하이센스 쓰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미리 말씀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그 A5를 처음에 중고로다 구입을 했을 때, 이 모델을 처음 중고로다 구입을 했을 때그 네이버 카페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글로벌 롬으로다가 이 패치가 가능하다고 제가 정보를 받아서 그걸 듣고, 아, 그러면 불편하지 않겠네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글로벌 롬으로다 패치를 하려고 그랬더니 원본 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왜그글 쓰신 분이 왜 그걸 없애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글 자체가 삭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뭐,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열심히 찾다 보면 또 방법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게 둘다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보이는 요게 앱스토어 대신에, 그러니까 플레이스토어 대신에 여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은 요걸 쓰잖아요. 얘를 못 써요. 얘는 중국 내수용이라서 둘 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로라 스토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오로라 스토어는 기본으로 깔려 있지 않습니다. 중국 내수용이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한번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페이지를 넘겨서 보셔도 한자들도 되게 많고요. 기본으로 깔린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일일이 지우기도 귀찮고 그래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이 오로라 스토어 깔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을 입력해야 되니까 한글은 그 네이버 키보드 그것도 APK로다가 구해서 그거 두 개만 딱 깔아놓고 난 다음에 이 오로라 스토어에서 한글로 검색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깐 거거든요. 근데 깔아보니까 뭐이 상태로 다 쓰는데 크게 지장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으로 깔려있는 이 중국 앱들은 당연히 뭐쓸 것들이 없죠. 뭐 제가 굳이 공부까지 해가면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안 쓰고 있고요. 키보드는 여기 네이버 스마트 키보드라는 걸 쓰고 있고 그거 정도 말고는 사실 뭐 크게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이센스를 쓰실 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자면 그냥 네이버 키보드 APK 그 다음에 오로라 스토어 APK 요두 개만 구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그냥 구글에서 그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네이버 키보드 APK 오로라 스토어 APK 오로라 마켓인가 스토어인가 나 오로라 스토어 맞군요. 오로라 스토어 APK 이렇게 두 가지로만 검색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구해서 그냥 USB 연결해서 네, 그래가지고 복사해주고 실행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뭘좀 비교해 보냐면 제가 요즘에 그 밀리의 서재로다 주로 책을 본다 그랬잖아요. 밀리의 서재 요거 하고 스마트폰 밀리의 서재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요즘에 히가시노 게이코 책을 밀리의 서재로다 좀 보고 있는데 나온 화면이 이렇습니다. 뭐 두께가 뭐큰뭐 화면이 차이가 날건 없겠죠. 단지 그 전자책 액정이냐 아니면 일반 스마트폰 액정이냐에 따른 차이 말고 없을 테니까 자둘다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속도도 스마트폰이 더 빠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 구성도 이런 정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좋은 건지 이런 거죠. 이런 얘네들은 얘로다가 읽다가 나중에 다시 얘로 넘어와도 페이지 넘김으로다가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 넘기는 것도 당연히 이런 정도 차이가 좀 있네요. 일단 보통 이제 전자책 단말기를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화면이 일반 스마트폰 화면은 빛이 비치기 때문에 좀 눈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피곤하다. 뭐 그건 저도 같은 생각 때문에 이제 이 전자책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저는 저희 집에서 전자책 단말기를 저보다 더잘 사용하시는 분이 저희 어머님이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리디북스 페이퍼 요거 말고 리디북스 얘는 이제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고 요거 이전 모델인 리디북스 페이퍼 초창기 모델 그거를 원래 쓰다가 어머니께서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연세가 들면서 이제 그 작은 인쇄 글을 못 읽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원래 사용하던 리디북스 페이퍼에다가 다양한 책 자료들을 넣어드렸어요. 뭐 텍스트 파일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해서 넣어드리고 그래서 그걸 어머니 읽으시라고 드리고 저는 이제 리드북스 페이퍼 프로를 샀다가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약간의 기변을 거쳐서 이제 오닉스북스 노바2라고 하는 걸 샀었고 그러다가 이제 하이센스라는 걸 알게 돼서 이렇게 구입을 한 건데 지금도 제가 이걸 다 읽는 것보다 제 어머니가 요즘에 어머니께서 이 전자책 단말기도 안 보세요. 눈이 아프시다고. 여든이 넘으셨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지금 요즘 뭐 하시느냐면 윌라 오디오북 들으시거든요. 근데 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윌라 들어갔더니 그 나오는 안내에 그 상위 1% 이내라고 열혈 독자로 나온대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주로 쓰시고 저는 이제 이거다 글을 이제 주로 읽습니다. 그런 정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일단 간단하게 뭐 크게 두서 없이 그냥 말씀을 좀 드렸고요. 케이스를 끼운 상태에서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근데 사실 케이스를 끼운 상태에서는 뭐 특별할 건 없죠. 뭐 이거는. 이 정도입니다. 사용하면서 크게 불편하거나 어려운 건 없고 일반 스마트폰하고 동일하니까 다만 처음에 받자마자는
이게 이제 화면이 잔뜩 중국어로 나오고 막 이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쓰기에는 저는 예, 크게 불편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아마도 그 화면 크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보니까 A5보다 A9이 배터리는 좀더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두 개가 거의 제가 요 테스트 때문에 거의 똑같이 완충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얘는 88%, 얘는 89%. 어쩌면 이게 얘는 이제 유심히 꼽혀 있어서 그 데이터 신호 받고 그런 것 때문에 더 배터리를 많이 쓴 건지 모르겠는데, 쓰면서 느끼는 건 그랬어요. A5보다 배터리는 좀더 빨리 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정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그 이외에는 별다른 거 없었고요. 그럼 이제 지금 저한테 누군가가 A5가 좋아, A9이 좋아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당연히 A9이 좋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둘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둘 중에 한 대는 방출을 할 건데, 당연히 A5를 방출할 생각입니다. 그렇고 A9은 좀더 써보려고요. 예, A9은 예, 좀더 써보고, 그러다가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것도 언젠가 방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까 보여드렸던 얘네들보다는 리디북스 페이퍼나 이 노바 북스, 오닉스 북스 노바보다는 훨씬 더 사용성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크기가 작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지 않아서. 저는 사실 요즘 오닉스 북스 같은 경우에는, 이 노바 같은 경우에는 그 회의 같은 거할때 필기용, 뭐 아이디 스케치용 이런 정도 용도로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펜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따지고 보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탭하고 또이 필기가 가능한 측면에서는 또 용도가 겹치고 그래서 좀 애매해서, 사실 요즘에는 얘는 별로 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예, 가끔가다가 회의할 때좀 오랫동안 화면을 켜놔야 되고 메모를 하고 이럴 때는 예, 이걸 좀 쓰는데, 아마도 그거는 안 쓰고 가만 내비두고 있으면 좀 그래서 일부러 좀 사용 용도를 만드는 거 아닐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이센스 A5와 A9을 비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